오늘은 아쿠아 탭사리오를 한번 붙여볼 건데요. 여기 안에 있는 코리도라스가 먹는지, 알비노 코리도라스예요. 얘네가 먹는지, 예, 궁금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게 탭사료고요. 요거를, 자, 아이고, 아이고. 어항 벽에다가, 예, 붙였습니다. 과연 먹을까요? 지금 풍선 구몰리 같은 경우는, 예, 냄새 맡고 왔네요. 아니, 탭사료에 새우들이 붙어서 먹고 있어요. 아이고, 화질이 잡혀라. 예. 코리도라스 먹으라고 붙여놨더니 새우들이 와서 먹고 있네. 심지어 새우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얘네 몰리들이 먹고 싶은데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코리도라스 여기 바닥 청소부 친구들, 요 친구들 정말 활발한 것 같아요. 낮이고 밤이고 엄청 잘 돌아다니고 이렇게 헤엄을 뭐 위아래 뭐 어항 구석구석 다 다니니까 키우시는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올라갔다 뭐 바닥에서 주워 먹고 헤엄치고 얘네가 요 근처에서 자꾸 뭘 먹는 거 보니까 여기 탭사료에서 녹아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요런 거를 주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바닥 친구들 보시면 오토싱 같은 경우는 거의 밤에만 어항 벽이나 뭐 벽을 타서 붙어 다니는데 요런 친구들과 달리 여기 코리도라스는 활동성이 정말 좋아요. 바닥 친구들을 키우고 싶은데 활동성도 있고 보는 재미도 네, 있는 이런 코리도라스를 키워보시는 것도 나름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지금 유목에서 나오는 블랙워터가 이렇게 색깔 차이가 옆에 어항을 보시면 물 색깔 차이가 확 나죠. 이 블랙워터는 뭐 제가 다른 분께 물어보니까 뭐 한 달 정도는 계속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고기한테는 해롭지는 않은데 이렇게 색깔 자체가 무슨 약탕에 있는 물처럼 저는 나름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생명체가 있어서 그런지, 코리도라스가 탭사류 쪽으로 와가지고 먹는 거는 거의 보질 못했고, 이렇게 밑에서 녹아서 떨어지는 이게 탭사류의 사료들을 먹고 있어요. 뭐 어찌됐든 뭐잘 먹고 살아주면 그걸로 된것 같아요. 여기 풍선물이 보시면 수컷 같은 경우는 등 지느러미가 활짝 피면서 더 커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암컷인데, 숨었다. 예. 둘이 그래도 한 쌍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곧 새끼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수컷이 잘 쫓아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둘이 항상 보면 같이 다니더라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또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선물리 새끼들 나오면 이제 영상 한번 더 찍어야죠. 아니, 벽에 붙어있는 탭사류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새우들이 먹고 앉아있네. 아, 참. 예, 어쨌든 오늘 탭사류는 벽에 붙어 있는 탭사류는 코리도라스가 다른 생명체 때문에 못 오는 건지 아니면 원래 못 먹는 건지 이렇게 오늘은 못 먹었고요. 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고 있어요. 예,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